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개정세법 네 번째 주제인데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통합입니다. 투자세액공제. 최근에 제가 상장업체를 상담을 했는데요. 그 상장업체에서 최근에 많은 시설 투자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렸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투자세액공제는 굉장히 조특법상의 구석진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여겨보셨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 공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복잡했던 제도를 통폐합해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유인이 또 생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9개가 있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통합, 재설계해서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모두 하나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특정 시설을 열거했는데요. 파지티브 열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된다. 이것만 된다. 하지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 자산을 대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토지, 건물, 차량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별 상인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10%가 되는데요. 공제율도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비슷한 차원인데요. 이 기본공제가 있고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해 갖고는 이 기본공제를 해주고 1%, 3%, 10%. 그 다음에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 5%, 12%. 우린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0%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 갖고는 3%. 도합 뭐 13%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월 공제 기간의 대폭 확대인데요. 세액공제, 우리가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세금이 발생되지 않거나 세액공제 받을 사항이 많아갖고 2월이 될 수가 있는데 현행 5년인데 이게 10년 동안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성금 같은 경우는 이 10년 동안의 2월 결성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갖고 이 15년으로 개정이 되었다. 결국 보게 되면 세액공제 열심히 받아가라.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동안에 받아가라. 그리고 결성금도 경기가 어려우니 15년에 걸쳐갖고 써먹어라 라는 것이죠.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장려 차원의 목적의 세액공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기존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 기술 사업 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돼갖고 통합 투자 세액공제로 단순화되었고요. 적용 대상은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가능하고 소비성 서비스업, 임대업은 역시 여기서도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할 것이고요.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을 제외한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차량, 운반구 등은 제외하되 차량도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다만 건설업에서 포크레인 등은 중장비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물류업을 한다라고 창고업을 한다. 도소매 물류업을 한다 하면 창고 등은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 같은 경우도 차가 전재산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시는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 산업 단지 내 증설 투자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단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산업 단지에서의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제율은요, 기본공제 일반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 그리고 추가 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의 평균 투자액보다 증가한 분에 있어 갖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3%를 해주고요. 추가 공제 한도는 기본 공제액의 20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를 했다. 2020년, 2019년도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 대해서 통합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 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기존의 구규정과 신규정이 있을 때 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상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편 취지는요, 특정 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를 하고요, 지원 대상 지원 수준이 상이한 10개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일부 특정 자산에 대해서 한정된 세제 지원 방식을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단 다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단기 공제분에 더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투자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 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액 공제가 과거 5년 동안의 금액에 대해 갖고 세액 공제를 이율 받을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던 세액 공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10년에 걸쳐 갖고 이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특법상 모든 세액 공제의 이율 공제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를 한다. 2021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2월 공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자,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내년에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를 하는데 2월 공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그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지만은 그게 안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액 공제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그 경정 청구를 통해 갖고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거나 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필요한 업체인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결손금 또한 과거에는 10년간의 그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15년으로 늘림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세액 공제가 기존의 10가지에서 한 가지로 통합 단순화 되었고요. 세액 공제의 2월 기간이 5년에서 10년, 결손금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